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의 말은 들어보는 것이 좋다. 나만 따라와.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같이 우리 이한철 씨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 정말 벌써 세 번째 시간이라는 게 아쉬울 만큼 너무너무 네. 재밌게 오늘 리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나만 따라와라는 인트로로 이미 벌써 리뷰를 정말 많이 진행해 주신 것 같은 메인 호스트 같은 맞아 저희가... 뭔가 이게 맥이 맞는 걸로 뭘 해야 되니까 막 뭘 던지게 되네요 그냥 네. 아, 함께 가요 네 아, 함께 좋습니다 가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근황 토크도 하고 뭐 아티스트 소개도 하고 다 해서 이제는 근데 저 지난 시간에 진짜 저희가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게 선배 뮤지션으로서 그렇게 이 나이에 이 시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 되게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혹시 좀 감사하다는 좀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후배 뮤지션들에게 선배로서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으면 몇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거 얘기를 딱 너무 어른스럽게 하면 그럼 이제 진짜 아재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음악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냥 내 이야기를 음악으로 직접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가감 없이 그냥 쓰면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찌릿 울컥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경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노래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야구 선수인데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인생의 길을 찾는 그 친구한테 우연하게 그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서 그냥 불러서 앨범의 네 번째 트랙으로 내가 심어 넣었는데 네. 그게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진심이 담긴 솔직 담백한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기가 차게 알아냅니다. 아, 너무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일리가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만 일명 어그로만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을 만드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지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게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제 경험인데 그래서 그 2006년도에 슈퍼스타가 수록되어 있는 그 앨범을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결과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앨범에는 더 많이 심어놨어요. 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의도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솔직하게 나한테 그냥 나 자신한테 불러주는 일기 같은 노래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물 들어온다고 또 너무 거기 맞춰서 노졌다 보면은 또 뒤로만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 맞춰갖고 막 더 거기서 뭘 뽑아내려고 한다라기보다 그냥 초심을 잃지 말고 그냥 꾸준히 진심을 담아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뭐 분야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테크니컬을 한 것이 중요한 어떤 또 네. 네, 그런 음악적인 영역에서는 뭐 그런 기술의 연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런 싱어송라이터로서 본인의 음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후배들은 그런 진심을 담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생각 연주에 됩니다.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신 분들은 정말 꾸준한 연습, 그럼요. 그게 그냥 답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후배들이 이걸 보시면서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힘들었었을 때 약간이라도 좀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LS36ARE 리뷰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38% 할인을 적용했지만 여전히 349만원인 놀라운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기타입니다. 이게 지금 LL은 저희가 워낙에 자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LL 없이 LJ와 LS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LL과의 그런 비교와 그리고 또 LJ와 LS의 그런 차이도 이번 시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LS가
사실 좀 바디가 야마하치고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작은 바디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콘서트 그러니까 콘서트나 이런 그 기타들 보면은 다 110mm 두께 가고 전장도 뭐 100, 101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일단 전장이 102.5에 무게 2.24kg에 두께 114mm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 사실 야마하치고 스몰인 거죠. 어디다 다른 브랜드에다 이제 가면은 스몰이 될 수 없는 사이즈에 기본적으로. 제가 딱 안고 있는 기분도 작지만 네. 되게 단단한 느낌? 네네 그런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드레드넛보다 아주 약간 작고 약간 작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작다고 얘기하는 콘서트나 이런 뭐 그랜드 오디토리움 기타들보다는 조금 더 커 네. 맞아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ade in Japan 그리고 무게는 2.24kg 쉐입은 콘서트 쉐입. 이게 사실 뭐 콘서트 쉐입인데 조금 일반적인 다른 콘서트에 비해 좀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2 상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축구판에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색상은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거,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거 딱 그 중간 정도. 맞아요. 네, 약간 브라운 계열, 레드 계열의 딱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 네, 마호가니의 로즈우드 5플라이 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의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머신 역시 대놓고 금장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 네, 본넛에 44mm 너트 그리고 에보니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프렛 20프렛, 에라벡스 앤썸 픽어, 브릿지 에보니 다른 스펙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금 화려한 자개랑 네, 자개, 맞죠? 자개 들어가고 금장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인레이랑 로제 전부 다 좀 화려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36은 약간 대놓고 꾸민 티가 맞아요.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26과 좀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LL 우리가 예전에 56 한번 했었잖아요. 네, LL 56 네, 했었죠. 56까지 가게 되면 이제 뭔가 약간 뭐랄까 많이 꾸몄다라는 느낌도 넘어서서 56은 뭔가... 그냥 진짜 플래그십. 네 맞아요. 네. 그냥 그 기품이 딱 느껴지는 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많이 꾸몄어도 바디가 좀 작아져서 그런지 네. 그렇게까지 많이 화려하고 뽐내려는 느낌. 네. 소박하면서 좀 꾸민 듯한 느낌 그런 게. 그렇군요. 네, 그 딱 중간 감성을 오늘 한 거 두 개 중간 감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 AR이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네, 펑크에 수록되어 있었던 데스티니. 네. 이게 저 딱 들었을 때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느낌이. 아, 이런 세련된 이런 느낌의 연주곡 연주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시연으로 또 그걸 듣고 있네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사운드가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이 있죠. 확실히. 네. 확실히 있는. 네.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왜 그 LG36 같은 경우에 제가 베이스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거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로 돼 있어요. 기타 브랜드를 떠나서 바디의 사이즈가 되게 많은 영향을 주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뭐 앰프 사운드 또 네. 어떤 밸런스 나올지. 뒤에 앰프곡이 막 들려. 네, 이게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앰프에 꽂으니까 또 사이즈가 꽤 나와요. 이건 중음역대가 그러니까. 엄청 네. 좀 약간 좀 튀어 올라오는 느낌이 그, 좀 있는데. 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바디를 가지고 있는 거는 항상 중음이 이렇게 맞아요. 올라와요. 네, 솟아 있어요. 네. 이게 얘들이 여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 이거를 밀어 올린 것 같은 느낌. 미들만큼 이건 살짝 빼고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다시 들어볼까요? 네. 미들만 빼고. 네. 좋다. 네, 딱 그런 느낌. 네. 딱 좋네요. 이게 딱 좋네. 네.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계시죠? 이거로 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EQing을 딱 만져본 바로는 LJ26 같은 경우에는
하이를 살짝 들어주면은 좋다. 맞아요. 그리고 LJ36은 로우를 살짝 내리고 그리고 LS36 같은 경우는 미드를 살짝. 이게 딱 있어요. 그 기타마다 어떻게 보면 사운드 색깔이. 특징을 딱 보여주는 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핑거 들어볼게요. 이 미들 빼놓은 상태에서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 자기 색깔 확 있네요. 맞아요. 이거는. 네. 이거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EQ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들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넓은 것도 아닌데 자기 영역에서 딱 적절하게 사운드를 아주 고급스럽게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악기들하고 같이 섞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어떤 느낌이랄까? 좀 욕심이 없는 느낌? 사운드가? 뭔가 잡아먹지 않을 것 같은 딱 그런 사운드가 나와서 좋네요. 근데 아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디가 작아서 그런지 꾸몄지만 그렇게 좀 많이 꾸민 것 같지 않은 약간 소박하게 잘 꾸민 느낌.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잘 꾸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이 노래, 이 기타로는 산책이라는 노래. 산책. 가사 내용도 되게 소박한 산책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잘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또 기타에 맞춰서 선곡이 적당하게 잘 들어간 것 같은 게 산책이라는 그 이 세계관에 딱 어울리는 사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박하면서도 아주 정갈한 그런 사운드. 하지만 산책을 나갔지만 막 하고 나간 게 좀 꾸미고 나간 사운드. 약간 꾸미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산책. 소박하지만 그래도 꾸밀 건 다 꾸미고 나갔다. 여기 지판에다가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휘감는 그런 그 정도는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부담스럽죠. 그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있는 튜닝 중에 제일 좋은 거 뭐 뭐 요 정도의 노력은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LS36 ARE 모델 같이 쭉 들어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LS36은 진짜로 약간 꾸미긴 꾸몄지만 꾸미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투명 메이크업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주머니에 넣어놓은 수표 한 장. 와. 와. 뭔가 작지만 뭔가 이게 가지고 있으면 뭐 강력한 믿는 구석. 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세 개인지 점이 네 개인지 그렇죠.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수표 한 장. 어쨌든 지금 다들 소박한 듯하면서 안 소박한 걸 찾고 계신 거죠. 근데 아까 뭐죠 그 LJ36은 네. 뭔가 만기된 적금 통장과 인간 보장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수표 한 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리뷰 잘 하시는데 만기된 적금 통장에 와 진짜 새로운 접근이다. 우리 이거 기타 리뷰하면서 뭐 음식에도 비유하고 제가 온갖 것에 비유 다 했는데 금융 쪽에다 비유한 건 처음인데 야 이거 대박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잔지바르 산책길 이렇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박한 듯 했지만 잔지바르 아니었어. 잔지바르였어. 그렇습니다. 잔지바르에서 수표 한 장 딱 껴놓고 이제 산책을 그런 느낌의 기타 LS36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99. 네. 두 분은 완전 그렇습니다. 저 여기 약간 좀 성향이 확실히 보면은 이게 사운드에 대한 성향이 명음 씨가 아까 9.0을 주신 것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한철 씨가 이번에 딱 9.0을 주시면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어필하신 것도 딱 어떤 느낌인지 네, 너무 공감이 가고 제 연주 스타일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저 같은 경우에는 핑거 스타일에 이렇게 네. 반주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막 쳐야 되는 연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는 제 그러니까 한철 씨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그쵸, 더 그쵸. 잘 어울리겠죠. 막 신나게 막 달리면서 치기 정말 부담 없이 잘 뽑혀주는 맞아요. 그런 기타. 심지어는 메고 달리기도 좋아. 가벼운 네, 그렇습니다. 스탠저 꺾어. 아 이거 오늘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LS36에서 총점 0.5점이 더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 26, 36 하이엔드급에서 저희가 LL이 아닌 LJ와 LS의 또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연주와 좋은 말씀과 재미있는 입담까지 보여주신 우리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가 오늘 사심 가득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찾아갈 일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그것도 간단하게 담아서 저희 또 식구들에게 버즈비 시청자들에게 또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범블비 여러분의... 아니고요. 잘로 나온다 이거. 여러분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버즈비의 큰 힘이 된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